마음과 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. 사람을 목적으로 삼겠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 쌓여가는 그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.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. 내 미래의 모습을 누가 창조해내야 되냐면 내가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돼요. 그걸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. 이거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그 그려진 그 미래의 나의 모습 위에 서 있어야 돼요.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. 생각은 저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허리는 한없이 낮아져.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의 기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. 겸손히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.